TV 100분 토론에서 끝내지 못한 이야기 유튜브 100분 토론 연장전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나눠볼 텐데요. 아까 눈을 반짝이시면서 김성규 기자께서 천하람 지금 후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죠. 근데 뭐 사실 성환용 대기자님 의견하고 뭐 대동소이한데요. 핵심은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람이란 한 사람 혹은 이준석이란 한 사람이 아니라 세력으로 지금 존재하기 시작을 했고 그 세력이 인지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들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 사실 나와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1년밖에 안 된 대통령 측근들한테 간신배니 뭐니 막 말을 날리는 게 쉽진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정당을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약간 좀 과하다라고 싫어하실 만도 한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수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본능적으로 지금 있는 저 사람들만 갖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의 등장을 용인하고 키워주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를 붙이고 있고 더더욱 긍정적인 것은 그것을 따라서 당원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20, 30대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이 지난 한 20년 동안은 20, 30대 청년 당원이라는 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존재하는지 저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당원들이 저렇게 늘어나서 저 그룹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언제까지 19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서 매년 100만 명씩 쏟아내던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긴 하지만 이 세대들과 그냥 계속 갈 것인가. 이 사람들은 계속 늙거든요. 올해 지금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적자가 자꾸 나는 이유는 그 유명한 58년 개띠가 드디어 은퇴 연령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정말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천하람 후보의 그 약진 이것이 뭐 한국 정치에는 전 큰 도움을 줬다라고 봅니다. 아니 김성현 교수님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지키자.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유튜브로 자세를 너무 바꾸시는 거 아니죠?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공중파다 깨주세요. 네. 충분히 비판 받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선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도 네, 되죠. 예, 괜찮습니다.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를 평생 하시던 분이라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사불란하면 효율적이고 검사는 또 동일체 원칙이 있죠. 그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 정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 반대로 돼 있습니다. 아까 그 혼돈의 한국 정치로 마무리했죠. 예. 혼돈. 영어로 하면 케이오스. 케이오스가 되죠. 거기서 코스모스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그 1987년 이후만 간단히 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태우, 김영삼은 둘이 거의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재임 때. 무슨 내각제 합의 각서 공개됐다고 마산에 내려와서 칩거해버리고 그걸 또 김윤환 의원 보내가지고 달래서 또 데리고 오고 막 엄청나게 싸웠죠. 그런데 그 덕분에 이제 국민들이 여당은 노태우, 야당은 김영삼, 김대중이 아니고 예, 그렇게 인식. 그래서 정권 교체 효과를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이 누려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어요. 재집권에.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도 그 두 분은 사이가 좋았지만 2000년 총선 끝나고 정풍운동이라고 좀 기억나실 겁니다. 천신정, 정동영, 예.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탈레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권노갑 최고위원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막 해서 난리가 났어요. 당 망하는 줄 알았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분들의 그 개혁을 등에 업고 노무현 후보가 예. 이제 대통령이 된 거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 생각나시죠? 2007년 경선하고 당이 둘로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국회에다 냈는데 거기서 전직 당대표가 나와서 저는 반대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야 이거 이 당 망했다. 망하긴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다시 새누리당 만들어서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기고 그렇게 된 거죠. 전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만에 정권을 잃어버린 배경 중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비주류가 너무 없었어요. 너무 초기에 진압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구원할 세력은 좀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천하람 이런 분들이다. 그래서 보수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 네. 역사적인 그 경로를 얘기해 주셨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김무성 당대표에 의한 옥세파동 났을 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또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때 또 정부 없었어요. 제가 보좌관을 했었는데 옥세는 총무국에 있었다니까요. 예. 그냥 박근혜 대통령과 예. 대통령 정무수석이 하는 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하는 그런 막장 공천에 대한 최소한의 한 거의 표시로 어쨌든 지역구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한 항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공청이 좀 바로잡힌 부분도 있었고 또 유승민이라는 어쨌든 보수권에서의 개혁 세력의 선두주자를 그 당시에 살려놨거든요. 그러한 점들이 결국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듦으로써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니었느냐. 좀 그렇게 서사를 써고. 근데 이게 그렇다면 방금 나온 말씀들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지금 여당 내의 당권 경쟁 내지 내분으로 비춰지는 현상이 오히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 생명력을 더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죠.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 후보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쌍욕이 막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아마 이제 두 분께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소수 아니에요? 소수인데? 아니 이제 소수긴 해도 얼마나 열정적이시면 현장까지 가서 욕까지 아니, 하시겠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주류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무모한 행동들을 무도한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대통령 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죠.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압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당장 이제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선거제도라든가 내부의 어떤 정치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합정치가 아니고요. 결국엔 승자 독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쌍욕이 난무하고 또 그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들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정관,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하는 그 솔직 사실은요. 만약에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 좋은데 정말 이것이 이러한 싹들이 제대로 클 수 있으려면요.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냥 속으로 누굴 지지할지언정 사실 그래도 눈치라도 보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행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보수도 많이 보수의 속살도 보고 이 민주당의 속살도 보는 입장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이제 보수 쪽에서 보이는 이 2030 세대의 이 새로운 젊은 세대의 이 보수 세력들은 굉장히 발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젊은 에너지는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죄송한데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86의 어떤 기득권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 밑에가 거의 고사된 상태다. 특히 제가 저 같은 97 우리 의원님도 뭐라고 불러야 되죠? 네, 네. 소장님도 97 세대지만 네. 97 학번이라고 그러지 않고. 네. 우리 세대는 거의 뭐 말려 죽은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위에 굉장히 심각한 권위주의 세력들하고 거의 물과 기름 같은 상황으로 가 있다. 근데 이것이 적당한 수준에서 때때로 이용을 하는데 지난 대선 때처럼요. 근데 이것이 진짜
제대로 연합을 하고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고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 밑에 세대가 위의 세대를 이겨서 쓰러뜨려야지 혁신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렇게까지 되려면 이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어떤 권한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서의 지금의 행태를 봤을 때 아, 이 앞으로 한 몇 년간이 정말로 고난의 행군이겠다. 굉장히 어려울 네. 수도 있다. 동의를 하고요. 참 저도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예. 내 말 안 들어? 가만 안 둬? 쫓아내? 죽여? 이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비주류를 적당히 인정해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그냥. 행군을 좀 해야 돼요, 몇 년간. 진짜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임하는 집시 생활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누가요? 의원님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치와 당을 운영하는 그 통치 스타일이 어느 정치인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좀 억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이라면은 상식적인 당이라면은 천하용인이 앞으로 미래의 국민의힘을 담당할 정치를 담당할 세력으로 커나도록 아이 그래 비주류도 좀 적당히 먹고 살게 좀 쟤네들 그래 그냥 활동하게 좀 냅둬라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이번에 20% 정도의 세력으로 확인이 됐네. 쟤네들 있으면 우리가 당을 장악하는데 어렵고 곤란하니까 저거 초기에 싹을 없애버려야 돼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돼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찍어내기 할 때 보셨잖아요. 다시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정치를 깨달으셔가지고 자 이번에 천하용인 얘네들 괜찮은 애들 같네. 자 뭐 허은하 의원 여성부 장관 임명해주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뭐 청년부 일할 수 있도록 자, 좀 배려해주고 이렇게 좀 키워나가는 국민의힘 입당하는 가능성보다 훨씬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저 이제 요것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기대난망. 기대난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저는 정치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길 바라고 보수 정당이 발전하길 바라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 상황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냉정하게 직시하는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고 어떤 혁신이 돼서 발전하기를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안 그리고 돼요? 이번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 찍어내기만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이번 전당대 때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갑자기 깨달으셔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스스로 할지 좀 두고 봐야죠.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권노갑 전 의원이라든가 유인태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순소리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 원로들은 그런 얘기를 안 들리게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안 하시고요. 그것도 문제예요. 또 국민의힘 네, 안 안에 성아용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깜짝 놀랬다는 거지. 그분들이 다수가 아니잖아요. 네. 뭐 연판장 돌린 뭐 초선 의원들도 계십니다. 전 그거 보고 경악을 했어요. 아니 초선인데. 무슨 초선이 연판장 돌려서 대통령한테 충성서약을 하냐. 저건 진짜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미래가 네. 갈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거든요. 민주당도 좀 개혁을 계속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개혁 보수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천하용인 이런 세력 굉장히 소중한 싹이니까 잘 갖고 나가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24년의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총선 공천입니다. 네. 저게 돼서 2024년 당선만 되면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2027년에 대통령은 바뀌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재선도 안 되고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2025년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할까요? 그러면 2025년에 검찰은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들을까요? 저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진행이 돼갈 것이기 때문에 2024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여당과 대통령 간의 힘 관계는 힘 겨루기 관계는 지금처럼 복종하는 관계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 수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다라는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포용을 하겠는데 알 것 같으면. 예. 아,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검찰 평생 검찰에 계신 거예요. 그걸 전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검찰에 계속 상명하복의 그 조직에 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게 꼭 총선에서 다수당 안 돼도 좋아. 최악의 경우에. 안 돼도 좋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 최소한 몇십 명 내가 꼭 데리고 가겠어.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국회에 집어넣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패밀리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 지켜줄 거야. 내가 퇴직하고 나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총선 흐름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게요. 그럴까 봐 걱정이 예. 돼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총선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처럼 양쪽이 다 얘기하잖아요. 전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입법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원구성하려면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줘야 돼요. 국회 선진화법 살아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나눠 먹어야 돼요.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사실은. 또 반대로 민주당이 이긴다.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뭐 갑자기 사표를 쓰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어요. 문제는 협치를 해야 되는 거죠. 여야가 대화하고 좀 절충하고 타협해서 조금씩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총선에서 이겨서 정권교체를 완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 이제 완전한 정권교체를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요설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비참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총선 승리와 저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총선 승리의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럴 수 있죠. 내가 믿고 신뢰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검사 출신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서 배지를 다는 것 그것이 총선 승리지 제 일당이 되거나 과반수석을 차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2016년에 박근혜 정권 때 2010년 총선 공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내 말 안 듣는 애들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를 따르는, 나에게 충성하는 한 8, 90명 국회의원들만 있으면 돼. 그럼 나는 국정운영 해나갈 수 있고 다음번 정권 재창출도 그 힘을 갖고 할 수 있어라고 대통령들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긴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뭐 사실은 뭐 소수당이라서 막 민주당 눈치 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자, 그럼 마무리하시면서 총선 체제까지 또 얘기하기도 좀 약간 그렇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이후에 좀 더 출렁임이 찾아올까? 아니면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정화해서 손을 당분간이라도 밟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짧게라도 한 번씩 들어볼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김기현 의원이 생각보다 자기 고집이 있대요. 그래서 윤핵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지시와 통제에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좀 자기 스타일로 좀 바꾸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의 바로미터가 사무총장 임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총장을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을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신임하고 윤핵관이 밀어주는 사람을 사무총장 시킬지. 왜냐? 총선 공천 실무 담당자잖아요. 네. 사무총장을 누구로 임명하는지 김기현 대표의 의지가 맞는 그런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보면 앞으로 당이 바지사장을 통해서 수렴청정하는 형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당대표랑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조금 갈등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된다고 치고. 네. 예, 그렇죠? 예. 예, 김기현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저는 뭐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없고 상관없이 대통령의 그립이 워낙 세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과 같은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게 여야 간의 참호부를 파고 총을 쏴도 모자란 판인데 지금 대통령과 장관들까지 전부 다 지금 여당 참호에 들어서 야당을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출생, 무역적자,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성장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중에서 누가 용감하게 나서서 자 대화를 해봅시다라고 그러면 총을 쏠 텐데요. 그러니까 다들 참호 안에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난사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뭐 사실 하나만한 얘기긴 합니다만 결국 이 상황에서 총 쏘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쩌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님 한 사람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국가 위기를 생각하신다면 여야 간에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손을 한 번이라도 좀 내밀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지쳐요? 그런 얘기? 지금 계속 지금 한 1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비은 쪽에서 된다고 하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에서 또 계속 흔들 거고 그럴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또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번에 드러난 뭐 울산 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역시 흔들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이번에 당선되는 당대표가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뽑히지 말았는데. 아니 이거 이제 유튜브니까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오히려 직할 체제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를 한다면 그래서 매우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그 갈등은 아주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정치가 실종이 되면 우리 당면한 여러 가지 뭐 경제나 국제정치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그걸 모으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여야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내년에 무슨 공천이고 뭐 무슨 내년에 뭐 출마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일단 뭐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당은 뭐 일단 당분간은 안정이 될 걸로 봅니다. 일단 뭐 진압이 되든 아니면 뭐 이변이 일어났든 간에 또 그 질서로 좀 간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텐데 이건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총선까지 1년 이상 남았어요. 대한민국의 1년은 웬만한 선진국의 10년하고 맞먹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사람들이 하시고 또 이제 반정치주의 내지 정치 혐오증에 좀 감염이 돼가지고 정치가 뭐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국회의원들 그전보다 계속 수준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총재 시대가 같은 효율성은 지금 없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 못하고 정치 팬덤에 좀 휘둘리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정치인 개개인들의 실력은 많이 향상되고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어떤 대화와 타협과 협치의 기술을 좀 학습해 나가는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정치가 우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끈을 저는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력은 나아진 것 같은데 스타일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획일적인 복종 이런 것만 강요하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 나오는 것을 못 참잖아요. 리도의 자질도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고 리도의 자질도 좀 물론이죠. 뭐 그런 것도 안 좋아진 것 좋은 리더를 뽑는 것도 이제 유권자들의 좀 지능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희망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장 좀 계속하고 싶으신 분위기예요. 자, 오늘 100분 토론 연장전까지 실제로 100분을 꽉 채워가지고 지금 정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봤는데요. 말씀처럼 우리 정치가 좀 더 생명력 있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보길 기원해 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네 분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